이 정부가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면서 논란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비율과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와 또 시기상조이고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유지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3년 차로 접어든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옆에 확진자가 나와도 저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조금 무뎌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돼도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하게 지나가는 병 정도로만 좀 많이 느껴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우리보다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겪은 해외에서도 방역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정점 도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세인 영국은 방역을 해제했지만 아직 증가 추세인 프랑스와 독일은 방역 패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나오는 상태에서 진짜로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0.1%대로 내려온 오미크론 치명률도 높은 접종률이 배경이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면 이분들은 숨겨질 수가 없거든요. 오미크론 유행이 독감화의 첫 관문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백신과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과 달라진 방역 체계에 대한 국민의 수용 정도가 일상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